많으시죠? 하지만 다른 때보다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운동 강도에 따라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점입니다. 대파가 소폭 내리고 사과는 1,000원 올랐습니다. 고향점은 깐마네과 양파가 각각 지난주와 같고요. 원주 원예점은 사과와 배가 각각 지난주와 같습니다. 청주점은 양파는 200원 오르고 대파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대전점인데요. 대파와 사과가 각각 지난주에 비해 가격 변동 없고요. 전주점은 배추는 소폭 오르고 무가 지난주와 같습니다. 광주점은 사과와 배가 각각 지난주와 같고요. 목포점은 사과는 1,000원 이상 올랐고 배는 800원 내렸습니다. 대구 성서점인데요. 깐마늘은 지난주와 같고 양파는 소폭 올랐습니다. 울산점은 대파는 지난주와 같고 사과는 1,000원 이상 내렸습니다. 부산점은 양파와 대파가 각각 지난주와 같고요. 제주점은 배는 1,100원 오르고 단감은 300원 올랐습니다. 이번엔 보합세 예상되는 품목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단감, 산지와 품위별로 가격 편차가 있는 감귤을 비롯해서 배추와 무, 배가 보합세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가격 상승 예상 품목인데요. 사과가 부족 현상이 있는데 큰 것보다는 중간 것과 작은 크기의 사과가 경락가가 높습니다. 시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